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2라운드 진출을 가장 늦게 확정지은 미러키 벅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4-0으로 수입하고 올라온 마이애미 히트의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시리즈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2라운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마지막에도 카드가 나오니까 이번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과 같이 두 팀의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과 주요 선수들, 그리고 엑스팩터들을 알아본 뒤 최종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양 팀은 정규 시즌 동안 총 3번의 맞대결을 가졌고, 그중 마지막 경기는 올랜도 버블에서 치렀는데, 놀랍게도 마이애미가 2승 1패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펼쳐졌던 첫 경기에선 지미 버틀러가 없었던 마이애미였으나,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미러키를 물리쳤죠. 마이애미는 고란 드라기치를 중심으로 벤치 화력이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으며 미러키는 3점 슛이 그렇게 준수했던 편은 아니었고 야니스 아데투쿤보의 6반칙 퇴장까지 겹쳐지며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3월 2일 두 번째 경기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는데요. 미러키는 3점 슛이 더 안 들어갔지만 마이애미는 3점 슛이 더 폭발해버렸고 특히 벤치에서의 화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올랜도 버블에서의 맞대결은 미러키의 원투펀치, 아데투쿤보와 크리스 미들턴이 후반에 완벽히 경기를 지배하며 전반전 17점 차로 크게 뒤져있던 경기를 14점 차로 역전시켜버리며 승리를 거두었죠. 이날 마이애미의 외곽포는 여전히 좋았으나 미러키의 공격력이 후반전 살아났는데 4쿼터 5분 이후부터는 미러키가 엄청난 수비력까지 선보이며 마이애미의 슛은 림을 계속해서 외면했고 그때부터 20-5 런을 성공시킨 미러키가 대승으로 장식했던 경기였습니다. 마이애미는 미러키와의 대결에서 기본적으로 외곽포 그리고 주전 벤치를 가리지 않는 화력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되며 미러키는 벤치보단 주전 선수들의 경기력이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러키에서 핵심 선수는 당연히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되겠죠. 역시나 MVP답게 마이애미와의 정규 시즌 3경기 맞대결 동안 평균 25득점, 14.7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1.3 스틸, 1.3 블록의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함을 과시한 그는 야투율도 올 시즌 평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3점 슛은 13개를 시도해 단 하나도 넣지 못하긴 했으나 그의 기록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 그리스 귀인의 중요성은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이애미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패했을 당시 4쿼터 막판 결정적인 풋백 득점으로 연장전 승부로 끌고 간 게 그였고 야니스가 연장전 2분 30초쯤 6반칙으로 퇴장당한 이후 123-123 동점이었던 스코어는 급격히 벌어져 결국 126-131 마이애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패배를 기록한 두 번째 승부에선 야니스의 슛감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 경기에서 고작 13득점밖에 올려주지 못하며 팀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선 양팀 최고인 33득점을 폭발시키는 괴력을 발휘하며 14점차 대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일 순 있지만 야니스의 활약 여부가 그만큼 중요할 것이며 1라운드 올랜도 매직과의 시리즈에서도 이미 충분히 굉장한 퍼포먼스를 연일 선보였고 게다가 3점 슛도 그 어느 때보다 잘 넣고 있는 야니스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와의 시리즈가 정말 기대됩니다. 마이애미에선 고란 드라기치 선수를 핵심 선수로 꼽아봤는데요. 미러키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첫 두 경기는 벤치에서 출전해 득점뿐만 아니라 공격 운영에서도 베테랑다운 모습으로 팀 전체를 이끌며 승리를 따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선수였습니다. 1차전에서 무려 25득점 8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주전급 이상의 퍼포먼스로 공격을 리드했고 2차전에서도 3점 슛 3개를 포함해 15득점 4 어시스트를 해내며 양팀 최고인 플러스 14 코트 마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차전에선 드라기치가 출전하지 않았고 마이애미의 벤치 득점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벤치에서의 턴오버가 7개나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공격 운영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라운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시리즈에서도 드라기치가 살아났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마이애미의 경기력 자체가 바뀐 경우가 많았고 현재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였던 그였기 때문에 미러키 수비가 집중 마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팀의 엑스팩터인데요. 미러키에선 1라운드 시리즈 슛감이 많이 좋지 않았던 크리스 미들턴 선수를 엑스팩터로 선정해보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들턴은 역시 이 옵션의 역할만 잘해주면 되죠. 마이애미와의 승부에서 승리를 챙겼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미들턴은 3점 슛 6개를 시도해 5개를 적중시키는 무시무시한 슛감각으로 마이애미 수비진을 붕괴시켰고 야니스와 같은 양팀 최고 33득점을 올려버리며 대승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올랜도 매직과의 4-5차전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미들턴의 슛감이 살아나는 순간 미러키는 그 경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죠.
한편 마이애미에선 켈리 올리닉 선수를 엑스팩터로 꼽아봤습니다. 올리닉은 기본적으로 3점 슛이 굉장히 좋은 빅맨이며 뛰어난 BQ를 바탕으로 가드와 2대2 플레이와 패싱 게임에도 능해 마이애미의 윤활유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미러키와의 정규 시즌 첫 두 번의 맞대결에선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3점과 패싱 게임이 잘 되었지만 패했던 마지막 경기에선 슛과 패스 모두 형편없었고 양팀 최악인 마이너스 23의 코트 마진을 기록하며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올리닉이 지난 1라운드에서 받은 출장 시간이 정규 시즌보다 적었는데 제 생각엔 3점 슛이 잘 안 들어가서 중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러키와의 시리즈에서는 외곽포가 더 중요해지는 만큼 올리닉의 슛감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이네요. 동부 1위 팀과 5위 팀의 맞대결인 이번 시리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러키 벅스가 4대2로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벤치 화력도 함께 받쳐줘야 미러키와 그나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1라운드 시리즈 벤치 득점이 31.5점인 마이애미는 오히려 미러키 벤치 득점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며 벤치 3점슛 성공률도 34.8%로 현재 동부 컨퍼런스 프롭 1라운드에서 탈락한 필라델피아, 인디애나, 브루클린 다음으로 났습니다. 따라서 벤치에서 이미 밀리고 있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이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더 일찍 시리즈가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비력이 좋은 마이애미이고 도깨비 팀 성향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순 있겠지만 주전 선수들의 경기력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아지는 미러키를 잡아내긴 꽤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미러키 대 마이애미의 2라운드 시리즈 전망을 한번 예측해보았는데요. NBA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리즈의 최종 스코어를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서부 프로 2라운드 시리즈를 예측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NG 리우였으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